오늘은 토요일인데 SDR 샵에서 버전 이제 새로운 버전이 올라왔더라고요. 1901인데 10월 20일자로 올라왔으니까 저희하고 이제 오늘 22일이니까 뭐 어제 올라왔겠네요. 어제쯤. 예. 일단 요거 다운 받아가지고 설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운은 받아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 끄고 창 끄고 다운 받은 거를 이제 압축을 풀고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오류가 좀 윈도우에서는 사실 그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굉장히 좀 잦은 그 오류들이 좀 많아요. 많아가지고 저도 주파수 변경하고 뭐 하려면 생쇼를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이거 못 잡나, 얘네들. 참.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윈도우 10을 쓰다가 지금은 윈도우 11이에요. 버전도 저는 좀 이게 정식 버전이 아니라 프리뷰 버전이라 그 이제 정식으로 운영체제가 나오기 전에 이제 미리 받아가지고 뭐 이제 뭐 오류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이제 피드백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일단 제가 다운받은 거예요. 베타 채널에서. 그래서 버전이 저는 윈도우 버전이 아마 여러분들하고 다를 거예요. 굉장히. 이게 지금 보시면은 예, 윈도우 11 프로 이 빌드 번호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정식 제품이 나오기 전에 먼저 받아서 사용해 보는 버전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그 얘기는 접어들고, 아,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윈도우 11에서도 이 프로그램은 잘 돌아가요. 예, 문제 없이. 그래서 일단 오늘 다운받은 거 새로운 뭐 이제 최근의 버전이니까 뭐 자질구질한 오류들이 잡혔는지 어쨌는지 난 모르겠지만 일단 요거 한번 설치 한번 해봅시다. 다시. 제거 그래서 지웠어요. 자, 요거 인스톨 먼저 시켜야겠죠? 열기 누르십시오. 열기 누르시고 이렇게 도스창이 뜹니다. 그 파워셀이 뜨는데 요거 이제 예. 아무키나 누르고 그다음에 요 밑에 생긴 거 예.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가지고 USB를 드라이버를 잡겠습니다. RTL 여기 있죠? 28326. 원래 이제 이거 제가 설치를 했던 컴퓨터라 지금 이게 그냥 바로 이렇게 보이는데 아,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겼어요. 자기는 이거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 다음에 옆에 지금 요 드라이버 버전 있죠? 요기게 none으로 딱 뜨더라. 아무것도 없이. 그 대신 저도 지금 그거를 최근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이거 설치하시다가 USB를 꽂았는데 그 USB를 인식을 전혀 못하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없고 USB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USB 포트가 고장 났나 해가지고 다른 거를 다 빼고 얘를 다른 포트에다가 계속 꽂아가면서 껴봤는데도 USB가 안 잡히더라고요.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얘를 이제 켜봤어요. 얘를 켜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근데 얘도 역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RTL 뭐 이것도 없고 그다음에 뭐 벌크인 그것도 없고 none 여기가 비어 있어요. 아예 그냥 없다. 근데 옆에 요 버전 있죠? 요거 지금.
요거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지금 리인스톨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인스톨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왜 인스톨을 어? 분명히 지금 USB도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인스톨을 한번 시켜볼까 하고 눌렀어요. 제가 인스톨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와, 그제서야 USB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것도 새로운 사실을 알았죠. 만약에 이거 설치하시다가 이 부분에 none으로 뜨고 아무것도 없고 당황하지 마세요, 고객님. 그냥 인스톨 시키면은 USB가 인식을 합니다. 딱 보일 거예요, 그때. 아,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처음. 최근에 저도 겪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저도. 아, 근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SDR를 USB 포트에다 꽂았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USB를 얘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USB가 꽂히면 컴퓨터가 인식을 하잖아요. 장치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게 없어요. 아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USB 포트가 뭐 고장났나 이런 거를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꽂아놓은 상태로 얘를 키고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올 리스트 해가지고 딱 보면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인스톨을 시켜버리세요. 알트엘을 선택을 했는데 분명히 얘는 여기가 비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 USB 버전이 버젓이 이렇게 일단은 돼 있으니까 그냥 인스톨 시키면은 그때 이제 얘가 USB 포트에 자리를 잡고 인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는 뭐 기존에 이제 깔려 있었으니까 일단 리스토어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제발 좀 그 자질구질한 그 렉이라든지 좀 그런 게 좀 많이 잡혀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 근데 얘네들만큼 지금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새로운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주기가 엄청나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에.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뭐 한 달 안에 뭐 다른 버전이 또 올라오고 끊임없어요. 그래서 아, 좀 믿음은 가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얘네들이 이 프로그램에 정성을 지금 쏟고 있다라는 뜻이고 하니까. 그래서 뭐 써본 거 인스톨 됐네요. 또 다 끄고요. 자, 여기 요거죠. 실행 파일 SDR샵 켜보겠습니다. 자, PC 보호 추가 정보 누르고 실행시키십시오. 네, 컴퓨터 아무 이상 없습니다. 고장 안 나요. 자, 짠짜라잔 켜지고 있네요. 짠, 왔습니다. 요거 이제 화면에 한번. 아하, 얘네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자질구질한 그게 좀 없으면 좋겠어요. 진짜 일단은 소스 선택을 해줘야겠죠. USB RTL SDR USB로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디파처로 한번 잡아볼게요. 125 143 그 다음에 스텝은 1로 하고 자 밴드위치는 어디 보자. 밴드는 한 5 정도? 네. 저는 항상 5에다 놓고 쓰니까. 자, 그 다음에 톱니바퀴 눌러가지고 게인이죠. 아, 지금 14에서 떠가지고 게인을 최대로 올리면 소리가 너무 가까워가지고요. 주파수 들어오는 게 신호가 너무 세면은
소리가 찌그러져 가지고 아예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내려놓을게요. 이거 내려놔도 지금 14는 지금 요즘 가뜩이나 수신감도가 높아져 가지고 제가 우려했던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14에서 뜨면은 아, 감도가 너무 세게 들어와 가지고 아, 무정교신 소리를 제대로 못 잡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도 이거 탈이고 적어도 탈이고. 일단 적당하게 몇으로 할까요? 한 33? 이 정도로 놔보겠습니다. 자, 한번 켜볼까요? 스커치. 스커치는 한 53으로 잡히네요. 감도가 좋아졌네요, 많이. 진짜. 그다음에 볼륨 올리고. 자, 한번 보죠. Climb 7000 제주 284. 어우, 좋아. 잡음도 없이 그냥 아주 깔끔하게 그냥 들어오네. 얘는 지금 뭔가 먼 거리 아니면 인천 쪽에서 뜬 거 지금 아마 들어 잡힌 걸 거예요 아마. 보자. 깜짝이야.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저는 항상 설정을 하는 그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Looking out is your 24. 디스플레이, 아 여기 있네요. 마크 찍고, 타임스탬프 찍고. 다음에 컬러는 서울 디파처 시니어 3499 passing 1200 climbing 6000 오스파 2 유니폼 디파처. 지금 개인이 33인데 36000 이셜리 시니어 3499. 찌그러지지 않고 잘 들어오네요. 33이면 적당한가. Climb 8000 제주 284. 이거 최대로 올리면 이 소리 못 들어요. 오히려 더 가까워지면은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좀 줄여야 돼요. 근데 이거 문제는 요거 줄이면은 되게 먼 거리를 잡기가 좀 애매모호해져요. 이런 현상. 굉장히 먼 거리는 신호가 오다가 말아요. 지금 인천하고 지금 섞여가지고 아마 아 이거 안 되겠구나. Flying 13000 cancel 11 extension 제주 284. 제주에 284가 어디 있는 거야? 너 어디 있냐? 제주에 284 여기 있네. 여기 어디야? 이 한 용인. Flying to Florida 260 cancel 11 extension 그러면 485. UPS 이거 봐요. 485. 그러니까 인천 것도 같이 지금 잡혀가지고 이렇게 조금 좀 시끌시끌해요. 10000 UPS 89. UPS는 또 어디 있어? UPS 이것도 인천에서 이거 저거 한 걸 텐데. UPS 어디 있냐? 아, 얘인가? 어, 들어오는 건데 얘는? 참. 미치겠다. 284는 지금 네, 여기 날아오고 여기 있네. 여기면은 지금 어디야? 오산이네. 13000 cancel level restriction near 349. 진에어는 안양상공 지금 올라와서 콜 날렸고요. 괜찮네. 깔끔하네요. Traffic in sight UPS 89. 또. 어디야? 어딨냐, 안 되네. 진짜.
됐네요. 일단 예, 뭐 프로그램이 안정감만 좀 있으면은 저는 바랄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봅시다. 즐겨찾기를 해놔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해놓으면은 봅시다. 118093이죠. 093 바로 넘어왔는데 이게 바로 안 잡힐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타워거든요. 타워 주파수인데 한번 껐다 켜야 될 거예요 플레이를. KSM 드로이 홀 쇼 더블하리 원 폴라 디스 디파링 홀딩 드로그 안에 원 폴라 KSM 드로이. 그쵸? 이게 좀 그래요. 얘가 실행되고 나서 제가 이거 즐겨찾기 이제 세이브 시켜놓은 주파수로 바로 클릭을 딱딱딱 하면은 얘가 탁탁탁 바뀌어줘야 되는데 플레이를 한번 꺼. 보세요 이제 디파처로 이제 가볼게요. 바로 안 되잖아요. 125 주파수로 돼 있는데 이제 됐네요. 아닌데? 얘도 아니고 인식이 아직 안 됐어요. 껐다 켜야 돼 이거. 이제 디파처 주파수로 인식된 겁니다.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얘네들 지금 몇 배치나. 에이. 크래커스컬 브라보 703 without delay. without delay 크래커스컬 브라보 703. 뭐 아무튼 프로그램은 별 이상 없이 잘 설치가 되네요. 됐고 버전 1901 최신 버전입니다. 뭔가 좀 안정감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또 만들었겠죠. 별일 없이 잘 설치됐습니다.